검사님들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다만 인간적인 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 취급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이제 제가 31살 된 여성으로서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검사님들한테 당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개인적인 지병이 있어서 그런 지병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늦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병원 의료 기록서를 제가 제출하는 과정에서 검사님께서 이런 병명에 대해서 남편이 알고 있느냐,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이 결혼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계속 하셨고, 그 이후에 그 검사님이 뭐 다른 검사님한테 말씀을 하셨는지 조사를 받고 있던 저희 남편한테도 저의 개인적인 병명까지 전부 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불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로서 거의 뭐 이혼할 화경에 다 들었고요. 제가 여러 번 검사님들한테 수사만 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저의 개인적인 병을 가지고 그거와 결부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는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5월 1일 저희 어머니께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그때 분명히 국회의원이 아닌 피의자가 아닌 신분에서 저희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는데 밖에서 수사관님께서 수갑을 서로 채우면서 저한테 뭐 한번 해보겠냐 수갑을 이런 식의 언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검사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국회의원을 사퇴해라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통장에다가 온 국민이 알 수 있는 오픈된 계좌에다가 저희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검찰은 그걸 대가성으로 줬다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서 대표님을 돈을 줬다 하면은 일체의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형을 살리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족 전체를 문제를 삼지를 않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첫째 애압이 들어왔습니다. 큰 동생을 아무런 관련 없는 큰 동생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저희 사이를 갖다가 하루 종일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것이 검찰의 공포 분위기로 몰아세운 강압수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담당 검사로부터 사퇴를 하라고 수십 번을 강요당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 처음에서부터 밤 12시 1시까지 담당 검사가 녹음 테이프를 저 앞에다 놓고 수사를 하였습니다.